한국.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세안의 행복 중 하나인 미얀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재밌겠네. 아세안이 뭘까?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아세안은 영어로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말로 아세안이라고도 불러. 우리는 오늘 미얀마의 문화, 미얀마의 식문화, 미얀마의 주 문화에 대해 살펴볼까? 먼저 미얀마의 문화야. 미얀마의 전통 의상은 롱지야. 남자가 입는 치마는 파도, 여자가 입는 치마는 타밍이라고도 해. 두 번째는 미얀마의 식문화야. 첫 번째는 모인가야. 모인가한테 메기 육수를 만든 쌀국수야. 메기 육수라니. 두 번째는 샹카우시야. 샹카우시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볶음 국수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은 사무사야. 원래 인도에서 온 음식인 사무사는 아티스트리 관절을 만든 피 속에 넣고 튀기는 일이야. 진짜 맛있겠어. 자, 마지막은 미얀마의 주 문화야. 동남아를 사용해 허공에 떠 있는 구조야. 아래에서는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해충이나 뱀의 침입을 막는 효과도 있어. 그렇네. 벌써 끝난 거예요? 아, 진짜 빨리 갔네. 아, 너무 맛있다. 그럼 선생님은 이만 가볼게. 안녕히 가세요. 미얀마. 왜 미얀마냐? 미얀마. 미얀마. 어, 뭐야 이거? 뭐야? 나 사실 구경 안 할게. 와, 갔다 왔다. 야, 지금 뭐야? 저 미얀마의 그 대표적인 문화인 친런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시간 가신데 이 사람 잘 안 오는 거야? 야, 오늘 되게 재밌었어. 어, 맞아. 어, 애초에서 애들 올 것 같아. 잠깐만요. 어, 선생님!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가서 집에 가볼까요? 진짜 재밌었는데. 네. 갑시다, 선생님. 제가 다 이제 모셔드릴게요. 가자! 기다려! 아세안 문화에 대해 찾아보던 중 음식 문화에 관심이 생겨 직접 월남쌈과 팟타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단맛을 내줄 파인애플, 시원함을 더해줄 오이, 아삭아삭함을 더해줄 사과, 향을 더해줄 양파, 식감을 더해줄 당근, 알록달록 파프리카, 맛있는 게맛살까지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끝이 나면 땅콩버터, 마요네즈, 간장, 식초, 올리고당 을 넣어서 만든 월남쌈용 소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만들 차례인데 라이스페이퍼를 두고 그 위에 깻잎, 양파, 게맛살, 파인애플, 사과, 말면 완성입니다. 한꺼번에 먹어야 맛있어서요. 일단 난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 채소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한 입에 과일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 소스가 일단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먹기 좋고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모여 아삭아삭한 식감과 다양한 맛을 내는 환상적인 베트남의 요리 월남쌈이었습니다. 저녁으로는 태국의 요리 팟타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선 부추부터 손질하고 양파, 청양고추를 손질했습니다. 면을 물에 불리기 위해 용기에 면을 담고 면이 불투명해질 때까지 30분간 물에 불리고 멸치액젓, 식초, 간장, 설탕을 각각 한 스푼씩 섞어 만든 팟타이 양념 소스를 준비해줍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청양고추와 다진 마늘을 함께 넣어 볶습니다. 잘게 썬 양파를 넣어주고 칵테일 새우 8마리를 넣어줍니다. 팟타이 소스도 넣고 같이 잘 볶다가 물에 불려놓았던 면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그렇게 잘 볶아주다가 계란 두 개를 까서 넣고 스크램블을 해서 풍미를 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숙주와 부추까지 넣어주면 태국의 전통 요리 팟타이 완성. 그때도 그랬어요. 무슨 영화 감독이었나 누가 센터 강박증이. 맞죠? 진짜로 진심으로 맛있어요? 야생 쪽 음식들이 살짝 부담감이 살짝 있거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향이 좌우하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 그런 재료들로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재료들로 하니까 뭐 거부감이 없고 잘 먹었어. 굿. 아세안 대표 음식들을 만들어 보면서 향이 꼭 세기만 할 거라는 아세안 음식 문화의 편견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오늘 하루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안녕, 나는 흥투엔이야. 나는 류엔이야. 팔찌 뭐야? 이쁘다. 이거 엄마가 줬어. 행운을 불러주는 팔찌래. 이거 집에 많은데 하나 줄까? 정말 고마워. 안녕 친구들, 나는 토비라고 해. 흥뚜엔이 무슨 팔찌를 끼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어. 지명이라는 팔찌인데 주로 불교에서 쓰이는 팔찌야. 일명 산삼보다 귀하다는 신의 물건이지. 지명은 나무에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분비되는 수지가 굳어져 나무에 생긴 물질이야. 또 지명은 속을 다스리고 오장 기능을 지망하며 간을 따뜻하게 해주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안정된 호르몬을 방출시켜주지. 그래서 편안한 숙면을 도와줘. 엥?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이거 고수야. 고수 먹어봤어? 아니,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 쌀국수 해줄까? 같이 먹을래? 배고픈데 잘 됐다. 심심하면 집 구경하고 있어. 응. 베트남 쌀국수는 낮은 칼로리와 담백한 맛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어. 근데 베트남 쌀국수퍼가 전쟁과 분단의 산물이라는 걸 알고 있니?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쌀국수이지만 내면을 보면 베트남인들의 슬픈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 이 사진 부모님이야? 응, 멋지지? 예쁘다. 나도 이런 옷 입어보고 싶어. 엄마 거라도 입어볼래? 그래도 돼? 응, 밥 먹고 입어보자. 쌀국수 다 됐어. 오, 맛있는 냄새. 고수는 너 먹고 싶은 만큼 넣어 먹어. 아오자이는 베트남 여성이 착용하는 전통 의상이야. 장삼이라고 하는 길이가 긴 중국 옷과 구즈라고 하는 헐렁한 바지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이야. 양옆에 단에서 허리까지 깊은 슬릿이 있고 바지가 보이는 것이 특색이지. 흥뚜엔, 재밌었어. 다음에 만나면 내가 한국에 대해 알려줄게. 좋아! 나 어때? 예뻐? 응, 예쁘네!